예.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유형자산이 네개 파트잖아.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끝났죠? 이번에 이제 요거 두개할 건데, 요거 먼저 할게요. 수선비. 요거는 교재에, 예, 217쪽 한번 보세요. 217페이지입니다. 217쪽에, 취득 또는 완성, 그냥 취득하는, 내가 외부에서 샀는 거잖아. 그죠? 사고 나서 취득 후에 돈이 나갔다 이거죠. 또 물건을 만들고 난 후에 돈이 나갔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로 이걸 말합니다. 수선비. 이거는 보유 단계잖아. 취득 시점을 지나서 보유 단계에 발생한 비용. 알겠죠? 자,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 또는 돈이 조금 들어갔다. 여기 차이점이잖아.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다. 기계를 100원 주고 샀다. 알겠죠? 사면서 여기에 기계에 따르는 수수료가, 그게 중개 수수료가 20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현금이 얼마 나갔다? 120원 나갔잖아. 그죠? 그 장부 이래 해야 되는데, 요 돈이, 요게 수수료 들어갔잖아. 보유시에. 그죠? 뭐 수선비나든지 뭐, 이건 취득시지만은 기계를 사고 나서 막 수선비를 할게요. 후에.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마.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수선비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취득한 거는 과거에 샀으니까. 그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말하면은 기계 일을 할 거냐? 이거죠. 기계 할 거냐? 수선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이거죠. 자산 원가에 포함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전혀 다르죠. 그죠?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자산 처리하면은 이익이 커지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면은 이익이 작아지죠. 그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 처리하면 이익이 커집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이 커졌다. 그럼 이익이 커지죠? 알겠죠? 당연히 커집니다. 반대로, 부채가 커졌다. 이익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아지지. 수익이 커졌다.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비용이 커졌다.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그냥 느낌 아셔야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수익이 커지면 이익은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그죠? 이거는 그냥 아셔야죠. 자. 그래서, 물론 이거 반대로도 반대되죠.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수익이 작아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커지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커진다, 이거 하잖아. 이익이 커진다 하면은, 자본이 커지죠. 그죠? 우리 회사의 자본이 커지죠. 이걸 우리는 자본 정식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자본이 커지잖아, 그죠? 자본이 이거 뭐 정식해도 되지만은 자본이 과대된다. 이익이 커진다, 그죠? 이익이 커지면은, 자, 보세요. 자본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됩니까? 적게 내야 됩니까?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내야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익을 부풀어줘, 그죠? 이익을 크게 해가지고, 돈은 조금 세금 내더라도, 이익을 크게 계산하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지잖아, 말하마.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우리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걸 원합니다. 이익을 크게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예, 분식회계라 이랍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부풀었다, 부풀어. 우리 분식집에 가면은,
라면이나 국수를 끓이잖아. 그죠? 끓이면은 이 불잖아요. 그래서 분식, 그 분식과 똑같습니다. 분식은 늘 낫다, 실제보다. 그런 분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이게 작아지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그러면 자본이 적어지겠네? 당연히 적어지죠. 이익이 적어지면 자본은 적어진다, 그죠? 자본은 뭘 과소. 이거는 뭐 적을 필요 없다, 그죠? 자본은 과소 되고, 뭐 세금은 적게 내겠지. 그죠? 이익이 적어지면 세금 적게 될 거 아닙니까? 세금 적게 내니까, 그러면 장부상에는 내야 될 세금이 100원인데, 실제는 20원 냈다? 장부상에는 100원 내야 되는데, 실제 내는 걸 20원 냈으면 80원만큼 차익이 생기잖아. 그거는 in my pocket. 내 주머니 들어오잖아. 그게 뭐죠? 비자금이랍니다. 비자금. 그 여기 이제 우리가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에서는 뭐라 하죠? 비자금 가잖아. 비자금. 그죠? 이익을 과대했다. 가공익을 계산했다. 비자금 조성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죠? 탈세 되잖아. 탈세. 세금 포탈이죠. 그죠? 세금을 적게 내었으니까. 탈세. 자, 탈세와 분식 회계는 둘 다 불법이죠. 그죠? 합법적인 회계 처리 아니잖아요. 둘 다 불법. 그 대표적인 회계 처리에서 잘못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탈세냐, 분식 회계냐. 가장 큰 거잖아요. 어느 게 제가 더 클까요? 이거. 탈세가 제가 더 클까요? 분식 회계가 제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게 제가 더 큽니다. 이게 분식 회계가. 이건 왜냐하면은 탈세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이제 포착이 되면은 그만큼 추징하면 되잖아, 그죠? 추징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 생기냐 이러면은 그 이익을 부풀한 이 재무제표 가장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사람 그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 그죠? 많은 선의의 제3자 예,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죄를 무겁게 부과합니다. 분식회계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아하, 이익을 과대 계산하는 걸 뭐라 한다? 분식회계라 하고, 이익을 적게 해서, 그것만큼 차액을, 그죠? 예, 차액을 남기는 걸 뭐라 하죠? 탈세. 뭐, 이거는 아는 거고. 그죠? 탈세. 요거 우리가 회계는 뭐라 한다? 비밀 적립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 말, 아, 비밀 적립금.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시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익을 크게 했다. 우리는 회계상에 또 가공이익이 생겼다. 이랍니다. 가공이익. 요 말은 많이 나와요. 가공했다. 이익을 크게 했잖아요. 가공이익이다. 이익을 적게 했다. 그러면 비밀 적립금이다. 예? 요거 하나. 개념 아시겠죠? 그죠? 그, 기업에서 탈세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탈세는 결국 뭐죠? 이익을 줄이는 거잖아.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어떻게 하고 적게 하고 부채는 어떻게 하고 많게 계산하고 실제보다 수익은 적게 하고 비용은 크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탈세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 자산을 어떻게 한다? 적게 하고 또는 부채를 크게 하고 수익을 적게 하고 비용을 크게 하는 게 그게 탈세입니다. 분식회계는 뭘까요? 이익을 부풀은다거든. 가공이. 그럼 자산을 크게 하고 부채는 적게 하고 수익은 크게 하고 비용은 적게 하는 거. 아하, 이게 분식회계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매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나올 때는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보세요. 그럼 수선비라는 거는 이제 자산을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고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건 좀 익히 놓으셔야 돼. 아, 자산 처리하는 걸 뭐라 한다?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걸 뭐라 하고? 수익적 지출. 아시겠죠?
왠자 이런 표현 하나이라면은 잠깐 여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자본이죠. 그죠? 그럼 자산이 된다는 거는 자산이 커지잖아. 그죠? 요 자산이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커지겠지. 그죠? 요게 커지면 여기 커지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원래는 이 말이 자산적 지출입니다. 원래 용어가. 근데 회계상에서는 요래 안 쓰고 자본적 지출이라 씁니다. 왜? 여기 그럼 여기 커지니까 회계상에서는 이제 쓰는 용어가 원래는 이게 자산적 지출입니다. 근데 이게 자산적 말 그 말 안 쓰죠. 자본적 지출. 아, 이게 커지니까 이게 이걸 이제 기준 삼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죠? 예. 요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원래는 비용적 지출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현 상태를 수리했다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 타이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펑크 났습니다. 그럼 차가 운행 뭐 하겠죠, 그죠? 그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떼워야 되잖아. 그 비용,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래서 이제 요런 표현을 요래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해하시겠죠? 아, 요 말 뜻은 알겠다. 그럼 요 하나.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적이 들어갔다 하는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여기 뭐죠? 봉창. 옛날에 창문이죠, 그죠? 예. 창문이 한 장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바람 들어오니까 막아야 되죠. 요거 비용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한 해 돈 한, 뭐, 한 5천 원 들어갔습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죠? 예, 요런 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층 집을 이렇게 2층 양옥으로, 2층으로 한 층 올렸습니다. 정축했죠.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런 거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다 보면은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아, 이런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또는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이 오류가 이런 오류가 미치는 영향.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본적 지출인데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가 미치는 영향 이겁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죠? 예, 이런 오류라 이겁니다. 오류가 미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잘못 처리했다면 자본적 지출은 뭐죠?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 자산 감옥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실제보다 적어졌죠. 그죠? 비용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커졌죠. 이 결과 자산은 적어지고 자산이 적어졌으면은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졌죠? 비용이 커져서면 이익도 작아지죠. 아, 이익이 작아지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이 작아진다. 뭘 조성했다? 그죠? 예. 비밀 적립금. 비자금.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밀 적립금을 형성했다. 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 자, 이번에는 거꾸로. 요렇게. 수익적 지출인데 이걸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비용이잖아.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그죠? 비용을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보다 비용으로 처리할 걸 자산 처리하면 비용은 작아졌잖아. 이걸 자산 처리하니까 자산은 커졌죠. 그죠? 그러면 이 결과 자산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졌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도 커졌죠. 이익 커지네. 이익 커지는 뭐라 했다? 그죠? 가공 이익이다. 우리 회계사에서 쓰는 용어, 이익 커졌다. 이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한다 그랬죠? 분식 회계. 이거는 비자금. 근데 회계에서 그런 말안 씁니다. 안 쓰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요건 나와요. 가공이익이 생겼다. 이거는 비밀존립금이 생겼다. 이익 커졌다. 그러면 자본도 뭐죠? 커졌죠. 같이 한번 보세요. 자본도 커졌다. 물론 이 중은 자본이 작아졌겠지. 뭐, 그죠? 그렇죠? 하나만 적을게요. 자, 요거 시험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 이런 오류가 미치는 영향. 요걸 요렇게 처리했다. 반대로 요걸 요래 처리했다. 요거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이론 문제도 많이 나왔고, 요걸 가지고 또 계산 문제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또 문제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은 요거 이론 문제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요게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됐으면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책 217쪽입니다. 그러면 3번 취득 또는 완성후 지출 나오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보유시의 비용이다, 그죠? 그 내려가면은 밑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관로에 나오죠, 그죠?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또 내려가면 그 뭐가 있죠? 수지출을 한다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안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넘기세요. 218쪽을 봅니다. 참고해 보면은 자본적 지출 순위 나오잖아, 그죠? 구분 기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한 지출이다. 예. 자, 거기에서 자산의 인식 기준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의 지출로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자산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그럼 수익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못했다, 그죠? 예, 이런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이런 거 비용 처리한다. 예를 들면은 자본 지출의 예는 계량, 개조, 확장, 증설 이런 거죠, 그죠? 예, 계량, 개조 한번 리모델링 이래 보시면 되겠고,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엘리베이터, 멸실 등으로 본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건축물의 기계 설비 등의 복구, 원형 복구, 이런 거. 이건 자산 처리한다. 자본화한다 하는 거는 자산 처리했다 이겁니다. 수기출에는 파손된 유리나 기와액 대체, 기계 소모품 대체, 자동차 튜브, 건물벽의 도색, 도색. 도색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도색은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도색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외장의 복구 및 유리의 삽입 이런 거, 조업 가능성의 유지 비용, 이거 비용화한다 하는 거는 비용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하나 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보이네, 그죠? 자산의 인식 기준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인식 기준이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이거 인식 기준. 예, 뭐 말은 참 영어 어렵죠, 그죠? 자산이 뭐고 이 말이죠, 그죠? 자산. 자산을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그 인식하는 그 기준이 뭐고 이거죠,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예.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말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산이잖아, 그죠? 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자산이다. 쉽게 생각했잖아. 자산이라는 거는. 알겠죠?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다. 알겠죠? 이게, 그러면 자산의 인식 기준이 뭐냐? 요거는 효익, 돈, 효익이. 효익은 돈을 말합니다.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유익 가능성이 높다. 요게 자산의 인식 기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이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요게 쭉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 제가 해드릴 거니까, 우리 이제 국제회계 기준 있잖아, 그죠? 그게 보면은 뭐
자산 인식 기준, 부채 인식 기준, 수익 인식 기준, 비용 인식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우리 회계는 왜 하느냐, 회계의 목적이 뭐냐, 뭐 정보 제공이다 이런 거 그걸 정리해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효익과 유익 가능성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부채는 반대로 효익의 뭐 유출 가능성이 높다, 유출 나갈 돈이 많다, 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부채 인식 기준입니다. 예, 거기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세요. 예, 218쪽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오류 발생에 대한 영향, 그거 지금 그거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뭐죠? 이겁니다. 이거 제가 요래 설명드렸잖아. 요래 이해하세요. 예, 우리 교재 뭐 거의 나와 있습니다만 요래 이해하시면 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해제 1번 16번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회계 처리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 위쪽이네, 그죠? 이쪽 요걸 요리 처리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어, 맞네. 예.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으로 회계 처리하면은 요건 아래쪽이네, 그죠? 요리 처리하면 요걸 말합니다, 그죠? 요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그랬죠. 자, 자산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하잖아, 장부금액에다. 여기 기본 되죠. 여기에서 몇 프로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럼 이 금액이 작아지니까 감가상각비도 작아지겠죠. 예. 다음에 기존 건물에 냉난방 설비를 추가로 부착하는 거. 냉난방 설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본 지출이라고 그랬죠. 다음 네 번째,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회계 처리할 경우에 그랬습니다. 요거 위에 여기는 요거. 요걸 요래 처리한다고 요쪽이잖아요. 요래 처리하면은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다. 비밀 적립금 여기 있잖아. 반대잖아. 틀렸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축. 정축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알겠죠? 요 16번 문제가 이론 문제 나왔었는데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 중에서 이론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요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 입문과 이제 시작이지만은 이것만 알면은 풀 수 있죠, 그죠? 요 문제 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간단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자본 지출을 수익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다음 중에 틀린 거 찾아봐라. 자산은 작아진다. 비용은 커진다. 이익은 커진다. 비용은 여기 틀리잖아.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나와요. 간단하게. 근데 이건 좀 어렵게 나왔는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17번. 제가 여기서도 계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세요. 17번. 2년도 1월 1일에 기계 장치를 성능 향상을 위하여 50만 원 지출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로 처리했습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오류가 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죠, 그죠? 예, 이 문제 조금 자 한번 생각해 볼게 보세요. 지금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로 처리했습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죠? 예, 돈이 얼마죠? 50만 원 지출했는데 이거는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50만 원 작아지고 비용 50만 원 커졌잖아.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요걸 자산 처리했더라면은 여기에 대한 뭘 했을까요? 그렇죠. 감가상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가상각. 그렇죠? 예, 요걸 생각하셔야죠. 요걸. 감가상각비가 있었다. 그게, 자, 한번 보세요. 자산으로 만약에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이 있었는데 그 지금 연도가 2년도 1월 1일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취득일은 1년도 1월 1일이잖아. 그럼 1년 후에 수리했다 이 말이죠. 어쩌나, 그죠? 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년도 1월 1일 날 요걸 수리했으니까 1년 후에 수리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용은 5년입니다. 예. 이게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죠? 증액법이죠. 자, 그러면은 50만 원에 대하여 지금 잔존 가치는 없죠, 그죠? 제로니까. 그럼 5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면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년 남아 있죠? 4년 남아 있잖아.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후에 했으니까.
5로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왜 5로 하는 거 4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수리를 한 시점이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한 게 아니고 1년 후에 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5년이잖아. 1년 후니까 4년 남아있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요 4년 동안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올까요? 12만 5천 원 나오죠? 여기 뭐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잖아.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자산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0만 5천 원 해야 될 걸 비용을 얼마 했습니까? 50만 원 했다, 이 말이죠. 12만 5천 원을 비용 처리할 것을 50만 원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럼 비용은 결과적으로 37만 5천 원만큼이 커졌잖아, 실제보다.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였으니까. 자, 요걸 묻는 게 아니고 요 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비용이 커졌으면 이용은, 이익은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그죠? 요게 정답입니다. 그게 묻는 답. 37만 5천 원 감소한다. 3번 답. 문제. 이해됩니까? 요거 좀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예. 우리 교재의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재는 시판의, 시판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 과정을 해 놓은 거고, 강의상에는 조금 편법,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드리기가 조금 다릅니다. 해설하고, 해설은 제가 물론 해설 풀이 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일 때는 여러분 좀 더 알기 쉽도록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객관식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런 식으로. 하나 메모해 놔야 되죠. 그죠? 요런 거. 해놨다가, 아하. 요런 문제 나오면은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 했다. 그러면 자산은 50만 원이지만 요 자산 숫자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그죠? 요건 비용이니까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거 비교하면 안 되고 요거 50만 원이면은 4년간이 감가상각비, 1년에 얼마, 요게 생긴다. 요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인데, 요 비용과 요걸 비교해야 되죠. 같은 비용끼리. 요걸 요래 해서 비용이 커졌다, 이만큼. 그럼 요게 이익이 이만큼 적어졌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걸 만약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으로 50만원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잘못 처리해버렸다, 이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자원지출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비용을 50만 계산했지만은 요걸 자산 처리해 버렸으니까 만약에 내용에서 5년이다 할게요. 5년. 예, 그러면은 이때는 이 문제 아니고, 알겠죠? 아, 이 문제로 그대로 할게요. 이 문제로 할게요. 말만 바꿨으면 그래야 안 헷갈리지. 1년 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4년 해야 되잖아. 12만 5천. 요게 뭐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죠. 그죠? 그럼 50만 원 할 걸 이래 했으니까 50만 원 비용 처리할 것을 10만 5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은 37만 5천 원만큼 작아졌죠. 작아졌으면 결과 이익은 그 금액만큼 커졌겠죠. 요게 묻는 답이다. 반대가 되잖아. 알겠죠? 요거 두 개 메모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아,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바로 요거구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알겠죠? 요거구나. 알았죠? 요거 하는데 조심할 거. 취득 시점이 아니고 수리 시점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기간만큼 빼고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잖아.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하면 되죠. 취득원.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적 취득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